남북 긴장 관계 속에 접경 지역의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군사 행동의 원인으로 꼽은 만큼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됐는데요. 전단 살포 지점으로 의심되는 곳은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현장 모습 어떤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북한이 군사 행동을 보류하면서 남북 긴장 관계도 잠시 숨 고르게 들어갔는데 여전히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죠. 또 대북 전단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긴장 관계가 이어질 때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대남 행동에 대한 이유로 대북 전단을 꼽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사실 접경지 주민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대북 전단을 반대해 왔습니다. 과거 대북 전단에서 촉발된 북한의 도발로 접경 지역에서 실제로 피해를 봤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피해 지역이 아니라고 해도 북한의 도발 때마다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야 했던 그런 장면들이 주민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북 전단이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일도 그렇습니다. 이 남북이 긴장 관계로 돌아선 직후 김포 접경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들이 왜 대북 전단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것은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2012년도에 연평도 포격 사건 났을 때그 광경을 우리 민통선 주민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평도 마을 전체가 불타고 부대가 불타버리고 했던 그 광경은 우리에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 있죠. 뭐 북쪽에 뭐 인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표현의 자유다. 그런 빌미로 남쪽의 그 민통선 지역 또는 접경 지역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공포에 빠뜨린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또이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정부에서도 이 대북 전단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는데 현장 모습이 뭐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달 초 접경 지역을 찾았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그 김포 접경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곳곳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말아달라는 그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요. 대북 전단을 살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 현장들의 모습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시 탈북민 단체가 오갔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 한 야산 입구를 주민들이 철책으로 막아놨던 모습 저희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주요 의심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현재는 경찰 병력이 동원이 돼서 현장을 24시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도 전단 살포 행위나 관련 단체를 목격한 주민들은 신고해 달라면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2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접경지를 찾았어요.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전단 살포 행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김포 월곶면을 찾아서 전단 살포 의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찰들을 만나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는 김포 접경지 이장단과 간담회가 또 있었는데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 앞서 대북 전단에 대한 정 총리의 확고한 입장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생업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바로잡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도 할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경찰 인력이 주민들 치안이나 다른 활동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단을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런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하려고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고 정부로서는 관계 법령이나 모든 필요한 역량을 동원해서 꼭 막아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력 대처에 나선 만큼 주민들의 그 안전에 대한 기대치를 채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